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에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역시 관심입니다. 김정은과 밀고 당기다 사랑에 빠졌다.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여러 차례 자랑하듯 말해왔는데 다시 북미가 대화에 나설 경우 우리만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를 연인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김정은과의 친분을 여러 차례 과시해 왔습니다. But now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된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더 큰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실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과 담판을 한다면 사실상 디팩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으로 가겠다. 뭔가 계속 만나는 조건을 걸 텐데 그 조건은 또 쉽게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겠죠. 이런 가운데 워싱턴 일각에선 트럼프가 북한의 ICBM 등 미 본토 위협 능력만 제거하고 제재를 해제해주는 이른바 스몰딜을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며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만큼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가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